여러분, 안녕. 문미호 TV의 문미호입니다. 자, 여기 옆에 TV 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이거 무슨, 이건, 이건 뭐, 무슨 색인 것 같나요? 제가 저만의 슬라임, 반짝반짝 슬라임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역시. 일단, 이건 뚜껑 닫고, 어때요? 아 맞다, 그럴 때가 아니지. 반짝을 일단 넣고, 제가 오늘 처음으로 토핑을 넣어볼 거예요. 어때요? 이것도 있고요. 이것도 있고요. 이거 하고, 또 이거. 오. 여러분은 무슨 토핑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? 1번,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니까 뭐 반짝반짝한 동그라미 이 토핑이라고 말하고요. 이건 디자인이라고 말해주세요. 이건 퐁퐁이라고 말해주세요. 이건 진두라고 말해주세요. 좋아하는 슬라임 토핑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모든 토핑을 다 넣어보겠습니다. 으흐. 잠깐만요. 자, 그럼 제가 일단 진주처럼 생긴 걸 넣어보겠습니다. 저한테는 진주입니다. 이거 왠지 구멍이 뚫려있어서 팔찌랑 목걸이에 그 줄 넣어도 되겠는데요? 그 고양이님하고 강아지님하고 다음에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왜냐면 고양이님하고 강아지님한테도 있거든요. 아, 고양이님하고 강아지님이 다 쓸 때까지 이 저가 안 쓰려고 했거든요. 근데 결국 써버렸네요. 이 주사위 이 모양처럼 생긴 영화 적혀 있는 거 이걸 넣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팔찌에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요?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. 그리고 또 반짝반짝한 동그라미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. 봐봐요. 짠. 이번엔 이거.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땡땡이라고 부를게요. 땡땡이. 땡땡이도 아 땡땡이는 그 목걸이 줄 같은 게 거의 못하겠는데요. 봐봐요. 반짝반짝한 땡땡이 반짝반짝 슬라임의 풍동 풍덕풍덕. 이게 무슨 노래지? 엣? 섞어볼게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아 잠깐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알겠죠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